안녕하세요. 카심TV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쌍용 코란도 1.5T입니다. 일전에 보여드렸었던 티볼리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을 집어넣었고요. 외관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외관 설명은 쭉 흐르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시승차는 최상위 트림인 C7이고요. 모든 램프류가 지금 이제 LED 타입이 들어갔고 휠도 지금 보시면은 하얀 차는 18인치 그리고 이 검정차는 19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위 옵션이에요. 뒤에서 볼 경우에도 이렇게 그래픽이 코란도에서도 봤었고 티볼리에서도 이어지는 그런 특유의 그래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쌍용차만의 느낌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건 가격표인데 카탈로그를 찍은 건데요. 보시면은 기본 사양으로 갖고 있는 편의 사양들이 꽤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티볼리에서는 아주 일부만 들어갔었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코란도에서는 역시나 거의 대부분을 집어넣었고 기본 사양으로 또 물론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옵션으로도 전부 다 선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코란도의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젤 모델과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쁘네요. 저는 이제 코란도 신형은 처음 타보는데 잘 정리되어 있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하이그로시 소재 쓴 게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티볼리 때도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좀 예쁘다는 생각과 함께 저기에 뭔가 좀 지문이 묻으면 지저분해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수평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런 데를 보면 송풍구는 아닙니다. 송풍구는 이 두 군데인데 수평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좀 더 넓은 그런 실내를 드러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송풍구는 사실 이 밑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버튼들이 있고 네, 시동을 걸어볼게요. 시동을 걸면 네, 이런 세레모니를 합니다. 운전하면서도 느꼈는데 경고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심란합니다. 이건 이제 전통적인 왼쪽에 엔진 회전계, 오른쪽에 속도계 그리고 가운데에는 운전자 보조 기능을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띄워지고 얘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아, 이 기능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 SUV에서 이런 풀 디지털 방식의 내비게이션까지 계기판에 띄우는 차는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큰 장점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글씨체도 예뻐요. 쌍용이 티볼리 때도 느꼈는데 이런 폰트가 상당히 좀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고르는데 괜찮습니다. 그 그래픽에 전환하는 걸 보세요. 그래픽 바뀌는 걸 보시면 이것도 참 신속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설정에서는 야간, 주야간 뿐만 아니라 계기판 설정에서 보면은 쭉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환도 신속하고 여기는 한번 이렇게 엔진 회전을 하면은 밑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속도가 이제 올라가면은 속도가 크게 표시가 될 테고요. 그 정도고 이제 왼쪽에서 이제 스티어링을 히팅이라든지 아니면 모드는 눌러보면은 이제 오디오를 바꾸는 거예요.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라든지 USB까지 바꾸는 거고 뮤트도 여기 있습니다. 볼륨 조절 그리고 채널 찾는 것 전화 버튼이 잘 배열되어 있네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뉴 고르는 것, 계기판 메뉴 바꾸는 것,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 그리고 속도 제한 장치, 크루즈 컨트롤. 이 스티어링 휠은 이따가 주행 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계기판이 잘 보여요. 시프트 패들도 이렇게 갖췄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는데 화면도 괜찮습니다. 큼지막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공조 장치가 있는데 이 다이얼 조작 하는 느낌이 좋아요. 약간 옛날 금고 다이얼 돌리는 느낌도 비슷하고 묵직하니 좋습니다. 부드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해서 모두 눌러도 꺼지고 올려도 꺼지고 그리고 얘도 이제 내기 외기를 눌러도 되고 올려도 되고 이것도 좋네요. 마감이 이쪽은 참 만족스럽습니다. 코란도는 실내가 하이그로시 많이 쓴 것만 좀 덜어내면은 더욱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밑에는 히팅과 쿨링 모두 들어간 시트 조작 버튼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USB랑 시가 잭도 갖췄습니다. 그 아래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그리고 티볼리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민자 그 기어노브가 있습니다.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안 떠올라요. 그리고 이 가죽 부츠도 참 마감을 잘 해놨어요. 단순히 그냥 검정색 가죽으로 한 게 아니라 가운데는 또 이런 스티치를 박아서 색깔을 또 달리 해놨죠. 의외로 이런 데 신경을 썼네요. 게다가 이 부츠 두께도 꽤 두껍습니다. 요즘 되게 얇게 하는, 그래서 좀 만져보면은 염가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좋네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까지 갖췄고요. 오토 스타트 스톱을 멈추는 버튼, 그리고 ESC, 이런 아이콘들이 상당히 큼지막합니다. 그래서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이쪽에 있는데 계기판이 따로 바뀌진 않고요. 스포트, 노멀, 그리고 한쪽으로 누르고 있으면 윈터 모드에 들어갑니다. 가운데서만 녹색, 빨강색, 그리고 윈터에서는 파랑색 이렇게 바뀌죠. 이 다이얼은 그리고 이쪽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만 오른쪽으로만 돌아갑니다. 이런 다이얼 버튼 마감이 참 좋네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 온도 조절 버튼도 좋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두 개가 있고 지지대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여기 핸드폰 보관하기 용이하게끔 이런 공간이 있고, 센터 암레스트 밑에는 큼지막한 공간이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램프라든지 아니면 USB 포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지극히 수납 공간이에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확장도 됩니다. 글러브 박스를 보겠는데 글러브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광활하죠. 밑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 안에는 램프 하나가 있고 지금 거의 무슨 동굴처럼 저 끝에까지 파여 있어요. 뭐 최근에 본 차의 글러브 박스 중에 제일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의 어떤 냉장이나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SUV답게 수납 공간은 이렇게 도어 포켓을 보시면 이 문고리 밑에 공간이 작게 하나가 있고 또 밑에도 PT병을 수납할 수 있는 큼지막한 포켓이 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네, 코란도 시트인데요. 시트는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좋습니다. 전동식이고요. 밑에 버튼으로 이제 슬라이딩이라든지 리클라이닝을 조절할 수가 있고 요추 받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받침 보시면 괜찮아요. 적당히 튀어나와 있어요. 시트는 뒤에서 보니까 이런 스티치 같은 부분에서는 신경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2열 시트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보시면 이제 저 가운데에 튀어나온 게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성인 3명이 앉기에 그래도 발이 좀 걸리긴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입니다. 셀토스는 올 여름에 가장 기대받는 차종 중에 하나죠. 지금 연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제가 시승하는 시점은 출시하기 한 달 전쯤이에요. 미리 차를 좀 받게 돼서 시승을 하게 됐고 아직 최종 완성형 차 단계는 아닙니다. 셀토스는 기아 자동차 안에서 스포티지와 스토닉 사이에 위치하는 준중형 SUV예요. 하지만 스토닉과는 다르게 전면에 이런 그릴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느낌이, 스토닉은 상당히 유려한 디자인이었다고 그런다면 셀토스는 각진 그런 느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리틀 모아비 같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 지금 라이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시동을 켜놓은 건데 이 모델은 1.6 디젤이고 가장 상위 트림인 노블레스예요. 그래서 모두 LED가 들어갔고요. 지금 로우빔, 하이빔, 방향지시 등 안개 등 모두 이렇게 LED 타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밝아서 잘 보이진 않을 텐데 미등이 있어요. 지금 이 DRL이 위로 이렇게 쭉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기아 엠블럼 밑에까지 이어지는데 이거는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이제 셀토스의 미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본넷 아래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요 밑에 이어지는 불이 있죠. 이게 DRL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나타에서는 DRL이 이 위로 쭉 이어진 게 있었다면 셀토스는 이 밑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돼서 룸미러로 비칠 적에 상당히 예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양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방향지시등이라든지 안개등도 지금 LED가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방향지시등은 니은으로 꺾여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위에 하이빔, 로우빔은 살짝 다른 동글동글동글한 형태고요. 그리고 안개등도 이렇고, 근데 이게 묘하게 잘 어울려요. 어떤 서로 너무 다르게 생겨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의외로 잘 어울려서 참 디자인, 전면 디자인은 뭐라고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이라서 지금 신고 있는 타이어는 18인치에 235 폭을 갖고 있는, 폭이 꽤 큰 타이어죠. 이것도 지금 셀토스가
약간 좀 준중형 SUV면서도 덩치가 다른 경쟁 모델 대비 커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게는 250mm나 길거든요. QM3 대비는. 시장에서 지금 부딪히는 차는 쌍용 티볼리라든지 아니면은 쉐보레 트렉스, 그리고 현대 코나가 있겠고 또 르노 삼성 QM3가 있겠는데,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셀토스라는 이름은 스피디 플러스 켈토스래요. 켈토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의 아들이라는데, 다부진 그런 용맹함을 스피디에 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디자인에 녹인 것 같고, 뒤에서 봐도 이런 LED 램프는 이어지는데,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보시는 것처럼 방향지시등은 벌브지만 뒤쪽 이제 주간주행등은 모두 LED 타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앞뒤로 볼 적에 상대방의 눈에 잘 띄게끔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 밑에도 보시면 스키드 플레이트가 돼 있고, 저 밑에 듀얼 머플러가 뚫려 있는데 저건 장식입니다. 머플러는 밑에 한 가닥으로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내려와 있어요. 위에도 리어 스포일러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디자인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공력 성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루프레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린하우스 밑에 크롬 가니쉬가 들어가서 차의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런 차체의 금속과 그리고 또 크롬 몰딩, 또 도어 하단에 보시면은 하이그로시 소재, 그리고 휠 하우징 쪽에 매트한 플라스틱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소재를 조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차가 좀 더 알차게 짜임새 있게 보입니다. 미러캡도 차체와 같은 색깔이 아니라 검정색 하이그로시를 써서 약간 좀 별개의 액세서리 파츠를 쓴 것처럼 보이게 하죠. 셀토스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죠. 기존의 어떤 기아 자동차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디자인을 적당히 활용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이그로시 소재가 많이 쓰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셀토스가 기아 자동차 안에서 스토닉과 스포티지 사이에 위치하는데, 단지 준중형 SUV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고급 SUV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기존 콤팩트 SUV들과는 좀 차별화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런 쪽에는 또 하이그로시가 있네요. 이런 좀 스피커 트위터 쪽에는 미처 못 살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넣고, 양쪽에 타코미터와 스피도미터는 아날로그 방식을 썼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일반적인 기아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을 썼습니다. 잡는 것도 좋고 버튼의 배치도 좋아서 손가락으로 조작하는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베뉴에서도 쓰였었던 버튼인데 이 드라이브 트랙션 다이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라이브 셀렉터하고 지형에 따른 주행 설정 버튼을 하나로 합쳐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를 눌러보면은 계기판에 이렇게 해서 에코, 스노우 워드, 샌드가 있고요. 이건 지형에 따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더 눌러보면은 에코, 노멀, 스포트가 있는데 지금 계기판이 살짝 변하죠. 그러니까 노멀 에코에서는 녹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스포트에서는 RPM 게이지를 RPM을 이렇게 띄워줘요. 이런 차이가 있죠. 이건 이제 스포트 모드에서만 보여지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스노우, 머드, 샌드는 어떤 바꾼다고 해서 별도로 계기판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야간에는. 시인성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위에 패널식이긴 한데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갔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쪽에서 설정을 하고요. 계기판 밝기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승차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해서 차선 유지 장치, 차간거리 유지 장치 모두 갖췄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센터 디스플레이도 큼지막하게 들어갔고요. 돌출형이고 터치도 물론 지원을 하고, 얘도 카카오 아이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맛집 찾아줘.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길 안내. 유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더 많고 다양한 검색 결과가 제공됩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씀하시거나 특별시 취소. 음성인식을 종료합니다. 이건 아마 카카오아이가 얘도 연동이 될 것 같은데, 지금 100% 완성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소나타에서도 봤었지만 음성 검색, 음성 명령을 통해서도 차의 상당 부분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단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에어컨 송풍구가 길쭉하게 뚫려 있죠. 근데 또 오른쪽에는 널찍한 게 아니라 수직으로 이렇게 길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은 이제 공조장치와 맞물려서 오토 버튼이 있는데 오토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강한 상태에서 오토, 그리고 중간 상태 오토, 그리고 미약한 상태, 약한 상태 오토를 설정할 수가 있고, 얘는 근데 독립식은 아니에요. 앞자리 온도 조절이 조수석과 운전석 쪽을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오나이저 기능도 있고, 공조장치들은 그거 빼곤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어요. 수납 공간과 또 저 핸드폰을 지금 올려놨는데 저긴 무선 충전 트레이가 갖춰져 있습니다. 요즘 차들은 이제 많이들 갖추고 있죠. 저기 놓는 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전화기를 꺼낼 적에도 이렇게 걸리지 않고, 또 여기 보시면 이게 고정할 수 있는 바 같은 게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이 주행 중에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수납 공간과 플라스틱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 12V 시가잭과 USB, 그리고 여긴 USB 충전용 슬롯이 있습니다. 잘 갖춰져 있네요. 그리고 기어 노브는 잡는 게 참 훌륭해요. 손 거치하기도 좋고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 쓰인 것도 요즘 아주 얇은 가죽들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이런 가죽 부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풍 열선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들어갔고, 이 뷰는 지금 카메라인데, 카메라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후진을 넣으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는데 가이드라인도 잘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눌러보면 이거는 바로 바퀴 밑에 트렁크 하단에 뭐가 있을 경우에는 쓸모가 있겠어요. 버드아이 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대시보드를 보면 대시보드도 일반 우레탄만, 아 여기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하고 이쪽은 우레탄을 썼는데 스티치를 넣어서 마치 가죽인 양 그렇게 연출을 했죠. 밑에는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고, 셀토스는 지금 소재를 만져보니까 우레탄은 없습니다. 이것도 특이하네요. 보통은 가죽까지는 안 쓰더라도 우레탄 소재 정도는 쓰는데 얘는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글러브박스는 두께감은 괜찮습니다. 아주 헐렁하지 않네요. 근데 안에 별도의 마감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은 SUV답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도어 핸들을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작게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PT병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뚫려 있고, 입체적인 스피커가 앞에도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철은 아니고 그냥 다 플라스틱이네요. 통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플라스틱 갖다가 이런 주형을 떴으니까 그래도 괜찮죠. 네, 셀토스에는 오디오 연동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있는데요. 미드나잇 시티와 카페 두 가지 중에 설정할 수가 있고, 뮤직 볼륨에 따라서 이쪽 대시보드와 도어 스피커에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많이 번쩍거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준인 것 같아요.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오토홀드가 있고,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크기가 다른 컵홀더 두 개가 있고, 별도의 어떤 지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센터 암레스트 밑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큼지막하죠. 어떤 USB 슬롯이나 그런 충전 소켓은 별도로 없어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슬라이딩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셀토스 시트는 모양도 좋지만 참 몸도 잘 맞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 맞추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행할 적에 몸을 잘 지지를 해서 허벅지 받침이든 저런 사이드 볼스터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동식인데 운전석은 10방향, 조수석은 8방향입니다. 위에는 보시면 버튼 뭉치들이 있는데 독서등도 LED네요. 앞쪽은. 하지만 이 선바이저 램프는 벌브 타입이고, 그리고 보시면 유보라든지 SOS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이패스 전원을 끄거나 켜거나 볼륨 조절하거나 하는 거고, 잔액을 알 수 있는 거고, 하이패스는 내장형인데 여기에 카드를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